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나 선배인이 안 되는 기업 대표님들을 제가 많이 좀 만나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다 많이 힘들어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 52시간이 조금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제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두 제도가 같이 가면서 실제로 이제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교대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비는 시간에 추가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나누기고 일자리 창출인데 네. 실제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교대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비정규직 알바를 쓴다든지 외주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용 증가의 효과는 많이 줄어들면서 또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기본급이 워낙 작고 우리나라 체계가 나는 열심히 일한 연장근로나 수당으로 내 임금을 부족한 걸 가지고 생활을 했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임금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분들도 나 일할 거야. 나 뼈가 부러지게 일할 수 있는데 나 일할 권리는 왜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그 정도 일을 해야 생활 필요한 수입이 보장되니까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부업을 찾아 네, 나서는 경우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투자로 가는. 네, 그렇게 네. 실제로 지금 티벳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네. 오히려 시행 이후에 좀 소득이 줄었다 이런 분들도 약간 계시고요. 그렇지만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나는 거기서 꼭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시고요. 근데 제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일은 일대로 했는데 좀 또 일을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서도 돈이 없으시다 보니까 야근 수당이나 뭐 어떤 좀 이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을 일했을 때에 좀 더 줘야 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네. 안 한 걸로 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안 한 걸로 치거나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40시간 이후에 일한 야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냥 52시간까지는 그냥 일한 걸로 하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아이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제가 이제 친구들 전화를 해봤을 때는 야근 수당을 못 받았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를 이제 실제 관리 감독을 하러 이제 방문을 했다는 회사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만 잠깐 시행이 됐지 또 다시 그냥 암묵적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 있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면 반갑지 않겠는데요.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잘 지키겠죠. 예. 최근에 제가 그 구미를 한번 어느 공장을 갔는데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3교대 또는 맞교대를 이제 그 24시간 돌아가는 24시간. 공장이니까 3교대면 이제 네. 8시간씩 그렇죠. 돌아갔는데 요즘은 이제 4조 3교대. 그러니까 한 조는 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휴일 수당이니 뭐 해가지고 야근이니 해가지고 임금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한 번 쉬니까 아, 좀 임금이 좀 줄어들고 뭐 그런